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타를 치는데 손가락이 좀 덜 아프게 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연습을 하는데 손가락이 안 아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면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초보자들은 아직 그게 안 되니까요. 그 단계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다가 조금 치다가 손가락이 아파서 기타를 그만두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타는 6개의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줄이 가장 가늘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갈수록 선이 두꺼워지죠. 문제는 1번 줄하고 2번 줄입니다. 이게 가장 가늘죠.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볼까요? 이게 1번 줄이에요. 이게 2번 줄이고요. 3번 줄은 이게 누르면 덜 아프거든요. 아무튼 이 기타 줄이 얇아서 누를 때 손가락이 아픕니다. 손가락이 강해지지 않으면 기타를 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처음에 손가락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서 연습을 해봤거든요. 연습을 해봤는데 투명 테이프는 접착력이 약해요. 그리고 미끄러져요. 그래서 기타 연습을 하기에 적당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반창고입니다. 이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약국에서 산 건데 저는 벌써 이걸 절반 이상 썼습니다. 금방 또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반창고는 접착력이 아주 좋습니다. 이 손가락에 붙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표면이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래서 기타줄을 잡을 때 잘 안 미끄러집니다. 저는 처음에 기타 연습할 때는 그냥 맨손가락으로 치고요. 치다가 보면 손가락이 아파지거든요. 손가락이 아파질 때는 그때 이 반창고를 손가락에 붙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오래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반창고를 붙여도요, 연습을 오래 하면 역시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래도 맨손가락으로 기타를 치는 것보다는 훨씬 손가락이 덜 아픕니다. 이 반창고에 단점도 있어요. 이게 접착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붙였다가 손가락에서 뗄 때면 접착제가 남아서 끈적거립니다. 그리고 기타줄에도 접착제가 조금 묻을 수 있거든요. 그게 단점인데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연습 오래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반창고를 사용합니다. 혹시 반창고를 사용하실 분들은요, 제가 방금 설명한 반창고의 장점, 단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손가락에 붙여볼까요? 이거를 자를 때요, 너무 넓게 자르면 손가락에서 남거든요. 그러면 짜투리가 있어서 기타줄을 누를 때 다른 선에 간섭이 될 테니까요, 적당한 넓이로 자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손가락에 이걸 붙여볼까요? 코드 연습도 할 거니까요. 1번, 2번, 3번, 4번 이 손가락에 모두 다 붙입니다. 이게 접착력이 엄청 강해요. 먼저 이만큼, 좀 더 앞으로 붙여야겠네요. 이만큼, 이게 좀 남았네요. 옆으로 좀 남죠? 그 다음에 이만큼만 할까요? 이번에는 새끼손가락에 적당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이만큼 잘라서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제 마지막이죠. 이 반창고도 붙이다 보면요 노하우가 생길 겁니다. 여기는 이만큼만 잘 안 떨어지게 붙일 수 있게 되겠죠. 다 괜찮은데? 이게 좀 많이 남았어요.
여기를 조금만 잘라낼게요. 손 안 다치게 잘라야겠죠? 여기도 약간만 자르고.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게 약간 끈적끈적해요, 지금도. 이렇게. 끈적끈적. 소리는 안 날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그렇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